아기 사막 여우 태어난 지 약 50일 되었으며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한 큰 길을 가졌다. 안녕해. 안녕, 반가워.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인형이나 여우가 좋아하는 걸로 재밌게 놀아줘야 돼요. 안녕, 안녕. 인형으로 여우 좀 놀아줘 볼까? 나 정말 귀엽다. 그런데 왜? 나한테 와봐. 나를 좋아하나 봐. 나 도도이가 귀엽고 좋아. 사랑스럽지 않아도. 잠들었어요. 이제 다 큰 거예요. 얼마나 커요? 사막여우는 다 자라면 지금 몸에 5배 정도 더 커져요. 내가 얼마나 커지는지 궁금하지? 나는 크면 몸의 길이가 약 40cm나 된다고. 그뿐만 아니라 귀가 점점 자라는데 몸에 열도 식혀주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아주기도 해. 이제 알겠지? 친구할 때 좋은 냄새가 나나 봐요.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아도. 이렇게 안아서 내 여우 한번 재워줘 볼까? 같이 놀고 이렇게. 여우는 여기 귀 뒤에를 긁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. 여기 볼을 간지럽히거나. 이렇게 손을 올려줄게. 노래 불러주면서 재워주는 거야. 잘 자라 우리 아가의 귀도 챈테 우리 나는 잘 자라 야우 잘 자라 야우 아이 좋아. 아 좋다. 아기 사막여우 놀아줬고 재워줬던 것처럼 우리 둘이도 재밌게 놀아주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노래도 불러줘야 돼요. 네. 잘 할 수 있죠?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네. 계세요. 우리 친구들 사막여우와 한층 더 가까워졌네요. 이제 집으로 가서 둘이도 더 잘 돌봐줄 거지? 잘 갔다 다음에 또 만나.